작은 학교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서울형 작은 학교 그게 뭡니까 도대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작은 학교는 서울 도심 속에 소규모 학교라는 특징을 살려서 학교에 있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모두 참여해서 학교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학교 맞춤형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선생님을 유치해서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행정적인 또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서울형 학교 모델입니다. 근데 어디 있어요? 아니 이렇게 사람 많은 서울에서 참 난 이게 잘 어느 쪽에 몇 군데 있어요? 그런 학교 이름 좀 대주세요. 선생님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혹시 글쎄요, 저기 산이 많은 곳? 외곽 지역으로 가야 되나? 서울의 외곽 지역? 도심. 도심에 의견이 분분한데.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의견이 분분한데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총 8개의 초등학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강남구의 대청초등학교가 강남에 있고요. 있어요? 네. 강서구의 등명초등학교, 금천구의 또 금천초등학교가 있고요. 또 성동구의 사근초등학교, 또 용산구의 용암초등학교가 있고요. 은평구에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구의 북한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심에 종로구의 교동초등학교. 교동이요? 네. 교동이면은 우리 역사에서 초등교육의 맞죠. 출발 1호 학교죠. 그러니까 그 학교가 작은 네. 학교였어요? 제동초등학교 경우에 폐교까지 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저희 서울 제동초등학교가 서울형 예. 작은 학교를 시작하기 전인 2016년까지 예. 매해 학생 수가 20에서 30명씩 매해 급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는 학생 수가 200명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제동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로구에 위치해 있고 종로구에는 아까 장학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학교들을 모아서 통폐합하거나 이전하거나 재배치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말이 통폐합이고 이전 재배치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졸업생들에게는 말 그대로 학교가 없어지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종로 쪽 학교들은 또 역사가 있는 예, 학교라서 예. 네, 네. 안 돼요. 그래서 말해요. 안 돼요. 네. 참 궁금한데 우리 제동초등학교가 이제 작은 학교로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화면에 담아왔으니까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서울 한복판에서 고즈넉한 한옥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북촌 한옥마을인데요. 이곳에도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제동초등학교인데요. 전교생이 220명 남짓한 서울의 대표적인 작은 학교 중 하나입니다. 소규모 학교인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에도 매일 정상 등교를 하고 있는데요. 한복 입고 등교해. 도심 속 작은 학교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동 수업을 하러 교실 밖으로 나서는 6학년 학생들. 그런데 학생들이 입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전통 한복입니다. 오늘 한복 왜 입고 왔어요? 태극 수업하러 왔어요. 문화예술 체험할 때나 전통악기 체험할 때 자주 입어요.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한 서울 제동초는 지역 특색을 담은 수업을 운영하는데요. 오늘은 한옥교실 취운정에서 수업하는 날입니다. 서울 제동초는 학년별로 음악 시간에 전통 국악기를 배우는데요. 6학년 학생들은 해금을 연주하기로 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선생님하고 새요새요 한번 연주해볼까? 학생들의 연주 실력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고유의 한복을 입고 한옥에서 국악기를 연주하며 학생들은 우리의 전통에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책이랑 교과서에서만 보던 악기인데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연주하고 배워보니까 재미있고 좋았어요. 그 전통 문화를 잘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체험이었어요. 역사가 100년이 넘는 그런 학교여서 그렇지. 전통을 살리는 교육을 아이들한테 하고 싶었고 평소엔 접하기 어려운 악기들을 한번 배워보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중에서 가야금과 해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제동초는 올해로 개교 126주년을 맞이한 역사 깊은 학교인데요. 도자기 만든 다음에 예, 분칠해서 분청사기 완성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학교의 특징을 강점으로 살려 다양한 교과목에 전통을 더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하는 전통 체험 수업은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데요. 도자기 만든 거 주시면 돼요. 재밌고 느낌도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서울 제동초에도 많은 위기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 저희 제동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저희 학교를 폐교하고자 하는 그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가능성과 장점을 찾아서 그것을 보다 더 부각시키고 살리고자 하는 일환으로 저희 학교로부터 시작된 것이 서울형 작은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저 학교에 저런 폐교 논리를 들이댈 정도면 다른 작은 학교들은 뭐 그렇죠. 지방에 있는 학교 그냥 인정하지 없었겠네요. 그냥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서울 제동초 등 소규모 학교 중 8곳을 선정해 서울형 작은 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 등 학교 특성에 맞춘 지원으로 미래형 학교를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는 학교에 직접 나와서 수업을 받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런 활동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적으니까 세세하게 다 잘 보살펴 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서울 제동초는 서울형 작은 학교로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지원하는데요. 간단하게 키보드와 마우스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메이키메이키라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실과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이용해 IT 기술을 체험하는 학생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여느 때보다 잔뜩 집중합니다. 아무래도 학생 수가 적으니까 밀착형으로 학생들을 그러니까. 지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 응. 제가 봐도 저한테 보내고 싶은데? 응.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전자보드를 이용해 전기가 통하는 도체와 부도체의 개념을 실험으로 직접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전기가 통하면 예쁜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미래 기술을 체험하는 시간은 호기심을 키우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죠. 클레이는 전기가 안 통하고 전기를 오히려 막아주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해보니까 전기가 진짜 통하더라고요. 이건 코로나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만 아직도 큰 학교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잘 오지 못한대요. 근데 우리는 매일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기는 사람 수가 적어서 돌아가면서 발표도 할 수 있고 뭐 IoT 미래교실 같은 컴퓨터 수업이나 진로체험 활동, 전통문화예술 체험 같은 것들을 많이 해서 다양한 것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저희 꿈을 잘 고민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통과 미래를 잇는 서울 제동초등학교.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작은 학교가 이끌어갈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이 작은 학교 보니까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관심 받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아이들도 학교 오는 걸 좋아할 것 같고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 아이가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측면에서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라도 당장 보내고 싶어요. 네, 그런 생각이 정말 들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궁금한 게 우리 이민숙 연구원님 제동초등학교 졸업하셨다면서요. 네.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72회 졸업생입니다. 그때는 많았죠, 사람들. 네, 네.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좋게 보이네요. 그때는 안 그러셨나 보죠? 너무 많아가지고 관심받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발표하고 싶을 때만 저요 손들면 선생님께서 이제 보시고 시켜주셔야 말할 그렇지. 수 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소규모 학교를 방문해서 수업하는 걸 보니까요. 손들 필요도 없더라고요. 아. 그냥 눈이 마주치는 학생이 그렇지. 말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 손들고 자기가 차례가 되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마치 대화하는 거죠. 그냥. 그런 환경이 네. 되는 거죠. 아이, 부럽다. 좋네요. 유 선생님. 작년의 경우도 그렇고 뭐 금년도 그렇고 학생들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동초등학교는 작년과 금년 계속해서 이렇게 대면 교육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게 이전에는 그냥 온라인 교육 하다가 최근 들어서 대면 교육으로 전환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400명 이하의 학교는 등교 수업 여부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그러한 서울시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네네네. 그렇구나. 네, 저희 학교는 학생 수가 학급당 한 16명에서 1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 의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넓은 교실과 상대적으로 넓은 학교에서 자연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쪽 동네 공기 좋겠습니다. 네. 아, 근데 제가 봐도 학부모여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학부모님들 집에서 지금 억장이 무너지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딱 이렇게 보니까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텐데 뭐 그 이외에도 제동초등학교 이렇게 전화 이렇게 오는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현재 저희 학교 학생이 221명인데 네. 타 학구에서 오는 학생들이 44명, 약 20%의 학생들이 타 학구에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 학구에서 본교를 찾아서 사실 등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에도 등교 본교로 학생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학생들을 개개인을 사랑하고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또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개별적인 지도를 하시고 또 정서적인 교감을 많이 나누시는데 교육에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께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서울형 작은 학교를 운영하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적인 부분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작은 학교들은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이런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학부모님들께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작은 학교. 뭐냐면 급식이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규모의 경제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건 어떤가요? 아닙니다. 급식도 맛있습니다. 네. 맛있습니까? 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이제 작은 학교가 운영되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그 힘이 그 지역 학군에서만 학생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 타 학군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서울 전역 통합구역이라고 하는 제도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뭔지 좀 장학사님이 설명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서울 전역 통합구역은 초등학생은 원래 이제 거주지에 따라서 입학할 학교나 그렇죠. 또 전학가, 네 그렇죠. 통학을 해야 되니까. 네, 그게 결정이 되지만 또 서울형 작은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맞벌이 가정의 경우 통학 구역 외 학생들의 좀 전입학을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통학 구역이 아닐 거잖아요. 어느 구역은 통학 구역이고 어느 구역은 아니고 할 텐데. 네. 어떻게 지금 통학 구역이 지정돼 있나요? 궁금하세요, 진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소지의 기준으로 해서 통학 구역이 되고요. 이 서울형 작은 학교는 서울시 전체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조건이 학교장이 좀 허락을 하셔야 되고 또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하교가 가능한 학부모님들이 그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고 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하교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원적 학교의 학교장님이 그것을 승인하느냐 네. 하지 않느냐 이런 네, 것들이 고려사항이다. 아까 그 아이들 전통학교 연주하고 이거 다 지도받잖아요. 그래서 사교육비 경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작은 학교가 가고 싶은 학교가 되려면 단순히 뭐 코로나19 시대에 뭐 비대면 교육을 한 게 아니라 대면 교육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가고 싶은 학교 계속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특성 있는 교육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는 좀 1대1 맞춤형 교육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을 때 이 작은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지 작은 학교의 경우 궁금하거든요. 여기 이제 서울의 경우는 아까
제가 보신 것처럼 제동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 복장이나 전통 이런 그런 특색, 오래된 학교로서의 그런 전통을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한번 구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이 강원도 쪽에 있는 이제 춘천이나 이쪽에서는 소위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구조로서 이제 온 마을 학교가 되는 거죠. 그 마을 전체가 다 학생들한테는 실습장이 되는 거고, 그럼 마을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또 마을 장학사 또는 마을 선생님이 돼서 애들한테 내가 하는 일이 뭐다. 그 공예 일 하시는 선생님은 하시는 분은 공예 일도 가르쳐 주고, 그게 마을과 학교가 결국 혼연 일체가 돼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은 그 학교에 있는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내시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다른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학생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그 지역을 통해서 배우고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커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학교들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 경남의 그 우포늪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봤더니 정말 우리 지속 가능 발전이 요즘 너무나 중요한 글로벌한 화두이고 생태 시민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지역의 그런 것을 이제 소재로 해서 정말 생태 시민 교육을 아주 특색 있게 하고 또 중국의 학생들과도 교류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런 사례들이 더 많이 발굴되고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동초등학교처럼 특성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미래 학교로서 뭐 코딩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좀 지원을 줄 필요가 있잖아요. 요거 궁금하네요. 네,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네. 돈 문제죠, 뭐 결론은. 돈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서울형 작은 학교가 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인사적인 지원, 그다음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은 연간 2,500만 원 정도 학교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인사 지원은 교원 초빙을 통해서 작은 학교에 근무를 희망하시는 선생님들을 좀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계시긴 계세요? 네,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선화, 그러니까 이런 곳에 또 근무를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다. 그리고 또 이런 또 서울형 작은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을 해서 또 연구학교에 근무하시는 또 선생님들의 가산점 부여로 또 우수한 선생님들이 좀 여기 서울형 작은 학교에 오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스포츠 강사라던가 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또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또 전문가로 구성된 작은 학교 활성화 컨설팅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전역 통합구역을 운영을 해서 학구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좀 전입화가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뭐 학급 수 줄어들고 있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교원 수급이란 말이죠. 우리 언뜻 얘기 나왔었는데 교사 수 아니 학생 수가 줄어들고 교실이 줄어들면 교사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경제 논리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반대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교원 수급과 관련하여서 현행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아까 이제 초중 통합 운영 학교 이런 식으로 통합 운영 학교는 운영되고는 있지만 두 개 학교 간의 인적 교류나 교육 과정 연계는 전혀 없더라고요. 단지 교장 선생님께서 한 분이 두 개 학교급을 관리하시고 책임만 지신다는 것이지 그 실제 내실화가 되고 있지 않는데요. 지금 초등 교사나 중등 교사가 되신 분들은 교육감님의 권한으로 이제 보수 교육을 받으시거나 임시 교원 양성소에서 학점을 이수하시면 다른 학교급의 교원 자격을 갖추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교사가 두 학교급을 모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교사가 이제 수급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봅니다. 장학생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서울시 교육청의 또 일관된 정책 방향이 입니다. 그리고 국정과제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문제들이 단기간 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학생 수 감축은 또 교원의 증원이라든가 또 재정 투입
그리고 공간 확보 등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또 학교 학생 균형 배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교대 사대 통합 논의도 있고 실제 이제 추진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간의 교사들이 좀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교원 양성 체제로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작은 학교 이야기 마무리할 시점인데 유호 선생님 네. 대표해서 우리 작은 학교 어떻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바람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학교들이 저희 학교처럼 작은 학교로 변화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예전과 같이 1,000명, 학생 수가 1,000명, 2,000명 되는 이런 학교의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학교만이 좋은 학교는 아니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의 교육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교육, 그리고 학생의 개별 맞춤형 교육 등이 중요하게 부각될 텐데요. 이러한 미래 교육에 저희 작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과 가능성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작은 학교는 정말 이 미래 교육의 한 모습인 것 같아요. 요즘 뭐 가성비 따지는데 제일 좋은 가성비는 사람에 투자하는 것, 그렇죠.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가성비다라는 것을 좀 제발 특히 돈 만지시는 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저희가 작은 학교에 관해서 여러 장점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단순히 학교 규모만 줄인다고 해서 축소한다고 해서 학교의 질 또는 교육의 질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이 학교 교사들의 헌신, 참여 또 학부모님들, 지역공동체의 관심 그리고 정부 당국의 정책적 지원 이런 것들이 함께할 때 이 작은 학교가 갖고 있는 잠재성, 의미, 가치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NS 꼭 방과후가 더 많아져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여기 프로그램을 들어보니까 독특하고 좋은 게 많아가지고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시고